네, 죽으면 사는 교회 장정희 이제 전도사 된지 얼마 안 됐는데요. 저도 과거에는 굉장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생명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가정도 다 이제 혼란스럽고 고통 가운데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는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그래서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관심했고 또 이기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살았고 거듭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혼란한 건데 방황을 하다가 이제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오성훈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, 훈련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지금 우리 이 나라의 시대와 정황이 많이 혼란스럽고 또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때또 이제 불공평한 부분도 이제 보이기도 해요. 그래서 저희는 어쨌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또 참을 이제 전하고 서로 또 빠진 부분을 어떻게 하면 도와서 이제 나도 살고 이제 나라도 살고 이웃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러한 이제 부분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이제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 나가고 있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.